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왕이신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의 헛된 모든 마음들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이곳 가운데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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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마음들과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어지네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시옵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네 거룩한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임재의 자리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여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찬송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는 날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곳
주의 크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승리를 주신 주님께 두 손 높여들고 고백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예수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 예배당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해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들과 푸른 나무들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 감염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헛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욕심대로 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행했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가 국민들을 통합하고 정치, 경제, 교육, 안보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정직과 성식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선한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져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을 속히 멈춰지어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이 M센터가 우리나라에 온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이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범이 되며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리더십과 사역팀이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기신 모든 목회와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위하여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하는 차세대 자녀들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원 오늘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인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교육자와 리더십이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소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듣는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챔프와 주사냥 찬양팀의 주와 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주 함께 찬양 사역팀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보시면 저희 온누리 위클리 포커스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위클리 포커스를 통해서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의 소식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위클리 포커스 안에 있는 내용들만 잘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숙지하시고 또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소식들을 또 이 소식들에 반응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음성과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냅니다. 본당에서는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저희 차세대 모든 부서가 부서별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5월은 가정의 달로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 가정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돌아오는 수요일 5월 4일 수요 더 프라미스 심야 기도회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 시간으로 저희가 보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으시거나 또 이제 자녀와 함께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 시간 중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날이 휴일인 관계로 우리 아이들 한 번만 믿음으로 권면하셔서 5월 4일 날 늦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이 함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또 협력하고 있는 그 NGO 단체인데요. 또 하나님의 선교에 귀한 동참을 하고 있는 이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예배 방송실 스텝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방송실 스텝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아 이분은 예배 방송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잘 훈련시켜 주실 수 있는 저희 간사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또 봉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달란트가 더욱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부 열린 세신자 예배에 또 우리 스태프들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시는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감동에 반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상담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사랑과 마음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주변에 상담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상담실로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리겠는데 한 장만 넘겨보시면 우리 교회 주차 안내 이 란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일부터 저희 교회 주차 주일날 교회 주차는 우리 새가족과 또 우리 장애인과 또 다자녀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만 저희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오토오브 비동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후문 쪽에 나가시면 저희가 오토오브 주차권 1시간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 주차 시간에 맞춰서 그 오토오브 주차권으로 또 정산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차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차하고 또 출차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주차에 이 안내에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저희가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에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결국은 기도가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소리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달려라 폭랑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2,779명의 후원자들과 30일 동안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2022년 한 교회의 주일학교 시간.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너무 불쌍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신다면 저 이거 만화에 좀 봤어요. 얘들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아이들, 말씀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성경 속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낸 같은 이제 스마트 TV로 더 크게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 달려라 퐁당.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달려라 퐁당이 올해도 다시 성도분들과 함께 달려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컨텐츠 제작 지원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때가 됐습니다. 네? 벌써 때가 됐나요? 이제 달리셔야죠. 네!
멋있는데요? 야, 색깔도 이쁘고. 예. 네. 달려라! 봉당! 나도 같이 가요. 얘야, 뭐 보니? 바이블만이야. 너도 퐁당 할까? 달려라 퐁당. CGN TV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네, 퐁당은 CGN TV에서 이제 운영하는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저희 로비 1층에 우리 CGN TV에서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이 지금 와 계신데, 퐁당에 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은 설치하는 법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퐁당 사역을 저희가 응원하기 위해서 달려라 퐁당 이벤트를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도 스페셜 워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걷고 우리 퐁당 사역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광교 신대호수에서 함께 걷는 행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나오시고 우리 순에서 오랜만에 함께 모이셔서 함께 걸으시고 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에 열린 새신자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분들, 전도하고 싶으셨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데요.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백진주 교수님 게스트 오시는데 참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 점심 드시고 함께 이렇게 오셔도 좋겠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전도하는 귀한 예배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적응하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아, 도시에서는 이런 게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적응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 눈치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커플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이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이렇게 주문했어요.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라고 아이스크림을 주문했고 남학생이 눈치를 보면서 아, 도시에서는 아이스크림 주문 이렇게 하는구나.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저는 닐라 바닐라 주세요 라고 이제 주문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이 점원이 아주 센스 있게 응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알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눈치 통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삶 가운데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치 보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죠. 정식으로 배우고 익혀야지만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눈치로 배울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잘 배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신앙 생활 하길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우리 가져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열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오실 때 이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부분에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성경책 보고 또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이요 너무나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무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멈추어 서서 나의 삶을 정지시키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나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극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소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어라는 이 모습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 성도님 이렇게 신방 가면서 학원을 이제 오픈하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장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가운데 경비를 좀 절감하시려고 인테리어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자 이렇게 애쓰시는데 한계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한번 쑥 둘러보시고 이제 견적을 내주시는데 그 비용이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돈도 없고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하고 부담도 되고 마음도 좀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연결된 다른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더니 금액을 불러주시는데 처음에 불러주신 분의 10분의 1 가격을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실력이 없으신 분인가 그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잘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90% 할인 쿠폰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회복되는 놀란 은혜의 삶을 이 야베스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남겨주셨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 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과정을 기록하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상 10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아담부터 이제 다윗까지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고의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가득합니다. 한 500명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운데 이 역대상 4장에 가서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양,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는데 무려 두 절이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이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 이 유다 가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주류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비주류 가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의 인생인데 또 그의 삶을 들어보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났을 그 당시 가정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그의 어머니가.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남편이 부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아버지가 부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과 아버지가 이 빈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가정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준 어떻게 보면 절망의 끝 어려움의 끝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는 상황 그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가 태어난 그 상황을 보고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모세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야곱도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자라는 의미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그래서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도 그의 어머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그러했는지 가정 형편이 그러했는지 모든 상황이 어쨌든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이 아들 낳았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야베스가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야베스 자신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인생의 짙은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야베스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자막도 보시고 우리 이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만 노란색 그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선택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끝에서 야베스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 크게 소리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생명이 위협이 있는 순간 가운데 그때 우리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내게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부르짖었던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까? 그랬던 이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게 성경에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거 보니까 이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구걸하며 살아갔던 한 인생입니다. 그랬던 그의 귀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눈먼 자도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고 걷지 못했던 자도 걷게 된대.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의 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바디메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지 멀리 있으신지 그냥 소리칠 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제지시킵니다. 조용히 해. 네가 지금 소리칠 때가 아니야. 제지시키는데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고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리쳐 불렀을 때 예수님의 이 놀란 은혜를 입는 것을 소경 바디메오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건도 생각이 났어요. 여리고 성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첫 어려움이 여리고성 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이중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외벽이 무너져도 그 안에 내벽이 있어서 공략하기 힘든 철옹성, 그리고 높은 지대에 있어서 낮은 지대에서 이 공격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이 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렵겠구나.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네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하나님 말씀대로 일곱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어 함성을 지른 겁니다. 그 함성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어주시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건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여리고 성 앞에서 철옹성 같았던 난공불락의 그 성 앞에서 부르짖었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베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놀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첫 문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문장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마지막 문장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부터가 생명의 시작. 기도하면 그때부터가 은혜의 시작. 기도하면 그때부터가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이 이번 기회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서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아 우리 남편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우리 아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듣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은혜가 이게 있어.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의 가정에 이런 회복이 필요해.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의 기도가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자녀가 감당할 만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그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는가?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자녀는 평생 기도하는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유산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번 5월 4일 날 기가 막힌 날짜를 하나님 주셨어요. 5월 5일 쉬는 날인데 전날 5월 4일 수요일 날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는 심야 기도회 더 프라미스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여러분 가정과 함께 나오십시오.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그냥 완전 누워서 자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에게 함께 기도하는 추억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요. 그 자녀가 여러분 나이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렸을 적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 기도했었는데 나 그때 심야 기도 가서 완전히 뻗어서 잤었는데 그게 좋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나 그때 엄마 무릎 빼고 아빠 무릎 빼고 잤었는데 그걸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여러분 나이 됐을 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데리고 품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개인의 삶에서 길을 걷다가 또는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수원 온누리교회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저녁 8시 30분 수요 심야 기도회 더 프라미스 예배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시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식구들 영적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함께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의 불은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불이 모이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자신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선포했어요. 또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저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에스라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에스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했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로서 이렇게 함께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환할 때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막도 함께 보시고 에스라 8장 21절 자 먼저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기도냐면
이제 그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 우리 재산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전의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참아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전에 그 왕은 이제 이방 왕이겠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로운 손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차마 이번 귀환길에 군대 좀 붙여주시죠. 저희를 지켜줄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려고 왕에게 그런 요구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31절 말씀 볼게요. 31절 시작. 그 후 우리는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뭐라고 표현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해요. 그리고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보호와 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손길을 함께 해주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고 에스다도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맞는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의 은혜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는 삽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가운데 기회, 비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했죠. 마지막 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이런 구체적인 기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 맞는 은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복습해볼까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고통. 왜 고통이라고 지어졌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고통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저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통의 자리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인생이 기록된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9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 이미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절망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은 기도가 이깁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 고통의 한자리에서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기도가 이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같이 그 믿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이 질병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덮어주셔서 결국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정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기 나의 능력이 원하고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인격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의 불이 많은 우리 가정에 없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우리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직접 체험하며 나가는 능력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야베스가 정말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고 고통의 그 끝에서 구원받은 야베스는 모든 형제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나의 삶을 주님만이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살려주시겠다 오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보자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기도의 부탁을 한 우리 중보자들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손은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나가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아픔 우리 위해 주님 지금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모든 고통과 통증이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후유증과 모든 질병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비추어주시고 지나가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우리 두 손을 들고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 각 영역마다 각 삶마다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각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하고 복된 그 삶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향기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수원언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 직장과 사업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감사해요.